아니 도대체 이 차는 언제 나는 거야 도대체? 어? 브라바도, 달링, 헬파이어 이 차량은 다치 챌린저 SRT 스토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스토카가 뭐냐면은 레이싱카에다가 일반 차량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릅니다. 공도 주행하면 불법이고요, 번판도 없어요. 자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다치 챌린저요, 브라바도 건투랑 텔파이어 그거. 하지만 곳곳에 튜닝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중에 후드 캐치가 4개, 이거 달아두면은 후드가 잘 안 열려요. 큼지막한 에어 인테크가 3줄, 그리고 차체가 바닥에 완전 딱 붙어 있어요. 휠도 기본적으로 튜닝 돼 있고 아토맥 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있어야 할 게 없어요. 바로 사이드미러. 스토크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이드미러는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창 대신에 천조각이 붙여져 있고, 이거는 뒷모습 뭔가 좀 밋밋하군요. 이쪽에 거대한 윙이 달려있고, 다음에는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직 달리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에어컨 없고요, 디스플레이 없고요, 모든 표의 장치가 싹 다 없습니다. 이쪽에 뭐 이상한 버튼들, 그냥 레이싱에 필요한 것만 딱. 시트도 카본 시트에다가 벨트가 세 줄, 그리고 여기는 시트 뒤쪽 뭔 통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네요. 얘는 수화기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 중간에 뭐야, 이거 부스터 같은 건가? 이쪽에 보시면은 호스가 엔진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동수단 모두 일자각 삑.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은 엔진이 중앙에 있고요, 차체가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경량화를 위해. 그리고 바퀴가 이거 슬릭 타이어네요. 홈이 없어요. 자 시동을 켜면 이렇게 돌아가요. 좀 더 자세히 대충 이런 느낌.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악셀. 오, 악셀을 밟으면은 벨트가 빨리 돌아요.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뒤쪽 트렁크, 얘를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넓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시면은 이쪽 호스를 타고서 이쪽에 저장이 돼요. 연료통 사이즈는 이 정도. 기름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할링헬파이어가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GT5에는 다치 챌린저가 3대가 됩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브라바도 건틀렌 텔파이어, 이게 챌린저의 원본 차량. 힘이 너무 세서 윌리가 되는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가 출시가 됐죠. 브라바도 부팔로 EVX 머슬카로 표시가 되지만 얘는 전기차예요. 아 뭔가 좀 까리한 느낌이죠 얘는. 얘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 헬파이어. 자 뒤쪽 테일램프를 보시면은 헬파이어랑 둘이 닮았어요. 어차피 똑같은 차니까. 자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자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처음에 휠스틴 살짝. 그리고 지금 보시면 90km 돌파, 100km 돌파. 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체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140km 돌파. 그리고 속도는 180km까지 나오는군요. 마일로 치면은 115마일. 그리고 이 차량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스포일러가 올라가요. 자 스포일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봅시다. 브레이크. 아니 가만있어봐. 어? 왜 여기 올라가? 아니. 여러분들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기 껍데기에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일자인데 얘는 대각선이야. 아니 이거를 굳이 대각선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건가?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일부러 그걸 노린 건가? 이번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우. 왼쪽. 오케이. 뭔가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잘 돌아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일반적인 헬파이어보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브라바도 건틀렛 헬파이어. 여기서 왼쪽으로. 오우. 다시 한번 더 왼쪽. 확실히 일반 헬파이어가 훨씬 더 무겁네요. 이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세한 리뷰는 이 차량이 출시되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